뒤흐리기 연습에서 제일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되는 연습, 그리고 제일 재미도 없고 힘들지만 초보자들한테 중요한 연습은 제가 생각할 때는 벽 잡고 하는 연습입니다. 들어서 하나, 둘, 뒤로 돌았다 하나. 여기에서 뭐 하냐면 벽 잡고 출연하기 한 동작을 그대로 하면 끝나요. 벽을 가까이 잡고 서는데 초보자들이 흔하게 하는 실수는 이걸 멀리 서는 거예요. 멀리 서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서서 차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렇게 차는 연습을 하면 연습이 좀 편할 수는 있는데 효과가 좀 안 좋아요. 왜 그러냐면 무게중심이 이 상태에서 차면은 파괴력이 약해지거든요. 그래서 사실은 이제 발차기를 하면서 여기서 뒤흐리기 했을 때 차고 상체가 무게중심이 목표물을 향해서 넘어가면서 파괴력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자세에 익숙해져야 됩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벽 잡고 연습하기를 할 때 좀 충분히 가깝게 똑바로 서서 펼친 다음에 요거보다 가까운 가까울수록 더 좋습니다. 자, 가깝게 쓴 다음에 이제 무릎을 살짝 굽히는 게 좋고 가능하면 저는 이제 많이 굽히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. 근데 많이 굽히면 좀 힘들죠. 굽힌 다음에 다리를 드는데 발이 허리 높이로 최대한 높이 올라오는 게 중요합니다. 이게 많이 안 올라오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.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이걸 높이 들어서 최대한 수평 내지는 엉덩이 높이에서 목표물을 향해서 직접 쏘아지듯이 이렇게 요 동작만 많이 하는 겁니다. 요 동작만 해서 들어서 하나, 둘,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주로 한 번 하면 최소한 10번 이상 하셔야 되고 권장사항은 30번, 50번씩 해서 하루에 한 100번씩을 이상을 차주시기를 바랍니다. 이 동작이 왜 중요하냐면 뒤로 돌았다 하나, 여기에서 뭐 하냐면 벽 잡고 출연하기 한 동작을 그대로 하면 끝나요. 그 다음에 이제 자세를 낮추면 끝나거든요. 근데 벽 잡고 수련하기가 안 된 사람들은 벽 잡고 수련하기 동작 자체도 익숙하지 않은데 벽을 안 잡고 그 동작을 하려고 하면 더욱 안 됩니다. 그래서 준비 자세를 잡아서 뒤로 돌아서 찰 때 뭐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죠. 초보자들 지도하다 보면 나타나는 문제점 세 가지 정도를 지적해 보겠습니다. 여기서 아까 첫 번째 지적한 것은 이걸 멀리 선다. 두 번째는 낮게 든다. 세 번째는 이 오른손을 떼면 안 돼요. 오른손을 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출발할 때 차고는 이렇게 뗍니다. 이렇게 떼면 어떻게 되냐 하면 결국엔 이렇게 차요. 제대로 차려고 하면은 이렇게 돼서 어깨가 요 들어온 상태에서 차야 되는데 요게 이제 초보자들이 초기에 자세를 잘 만들기 위해서 주로 중점을 두어야 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. 오른발을 찰 때 오른손을 벽에서 끝까지 안 떼야 됩니다. 초보자들은 차다 보면 어깨가 돌아가려고 하는 습성이 강하게 있는데 오른손을 끝까지 안 떼다 보면 결국에는 다 못 돌려요. 못 돌리면 여기를 차야 되는데 여기밖에 못 차게 되는 경우도 좀 있긴 있습니다. 그런 문제를 감수하고서라도 계속 오른손을 벽에서 안 떼고 몸을 많이 돌리다 보면 차야 되는 타점을 여기서 일로 옮기면서도 어깨는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그렇지 않고 타점을 옮기면서 손을 떼면은 결국에는 어깨를 못 넣고 이 상태가 되거든요. 그러면 여기에 고관절이 좀 일그러지면서 오른발을 찰 때 왼쪽 고관절 관절이 아픈 문제도 자주 생깁니다. 이것을 많이 하면서 가능하면 이제 역시 주변에 태권도를 잘하는 사범님들께 한 달에 한 번 정도 좀 문제점을 수정해 달라고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